계룡세계 군문화 엑스포 전투 및 기동시범 사회를 맡은 준이 성현주 병장 류다휘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간군이 함께하는 엑스포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네, 저 또한 본 행사를 통해 첨단과학기술군의 강한 육군을 홍보하고 민간군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전투 및 기동시범은 육군의 최신화된 장비 소개를 시작으로 적의 도발에 대한 아군의 지상 병력과 드론 및 무인 로봇, 항공기를 운영한 합동 공격으로 적을 제압하고 목표를 확보하는 순서로 약 30분간 진행되겠습니다. 기동 순서는 육군의 포병 화력 장비와 장애물 극복 장비, 기동 장비 순으로 힘차게 기동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좌측 LED 화면에 소개 영상과 같이 관람하시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화력으로 원거리의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포병 화력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기동하고 있는 장비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세계적인 명품 무기 한국군의 주력 자주포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신의 무기로 이동 중 최단 시간 내 사격과 40km 내의 표적에 분당 최대 6발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기동하고 있는 장비는 K-55A1 차주포입니다. K-55A1 차주포는 국내 기술로 생산되어 분당 4발의 사격에 막강한 화력과 32km 내의 표적을 45초 만에 조준 사격하며 시속 56km의 빠른 기동력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장비는 120mm 자주 박격포입니다. 사격지 장갑차와 함께 운영되며 차량 회전 없이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하여 신속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최대 이동속도는 시속 70km, 최대 12km 이내 표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박격포의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소수 인원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박격포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동할 장비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의 105mm 차린형 자주포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한 김풍익 중령의 무공을 기리며 풍익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화포가 되겠습니다. 과거 손으로 움직이던 견인포를 5톤 트럭에 탑재하여 신속한 사격과 진지 이탈 등의 기동 능력을 보유한 차린형 자주포입니다. 지금까지 육군의 포병 화력 장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아군의 기동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물 개척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공병의 넘버원 무기, 장애물 개척 전차 K600입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는 적의 노출된 상태에서 지뢰를 제거하던 아군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개발된 장비로 K1A1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뢰지대 봉착 시 앞쪽에 위치한 지뢰 제거 쟁기를 이용해 매설된 대전차 지뢰를 제거 후 통로를 개척하고 통로 포식봉을 설치해 기동부대의 기동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K600이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왼쪽을 봐주십시오. 공병부대의 자랑인 육중한 교량전차가 기동하고 있습니다. 교량전차는 장애물 지대와 소규모 하천을 신속히 극복하는 특수기능전차로 중량 54톤, 최대 시속 65km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주세요. 다음은 장갑으로 무대는 전투도자 KM9 에이스가 진입하겠습니다. 전방의 도자와 섬란을 이용해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파손된 도로를 정비할 수 있으며 수륙 양용이 가능하여 한국 지형에 발달한 하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이용하여 기계화 부대와 함께 기동전을 수행하는 공병의 핵심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육군의 장애물 개척 장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